서울 고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검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 보좌진한테 너무 미안한데 며칠 밤 세워서 정책 질의 준비해봐도 국감장에 오면 늘 제가 예상했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정책 질의 못하고 국감이 늘 끝납니다. 오늘 또 참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정섭 차장에 대한 오늘 야당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정섭 차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지는 야당의원 질의 맨 처음에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정섭 검사가 이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냥 평범한 사건만 여지껏 수사해 왔더라면 혹시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국감장의 질문 대상이 되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의 기초가 된 자료는 내부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알 수 없는,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밖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 이 내부에 있는 자료를 야당 의원님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에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 줄 알면서 이 자료가 제공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뭐라고 제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내부에 자정작용이 있을 것인데 왜 그 자정작용, 자정기능을 빌지 않고 왜 이게 갑자기 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국감장에서 그리고 그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 되고 검찰 전체를 검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왜 오늘 발생했는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저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에 만약에 비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밝혀서 검찰을 자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순수한 의도에서 저는 이 자료가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고검장님,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국감장에서 그 검사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내부의 자료들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내어주고 검찰의 모든 명예와 여지껏 검찰이 쌓았던 모든 그런 것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든 내부 구성원의
검찰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 고검장님 어떤 느낌이세요? 예, 서울 고검장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뭐 저희 그 검찰 검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검사로서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잘 갖추고 업무에도 충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감장에서 이게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검사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변명하거나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이 의혹만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국감장에서 보다는 이게 그런 의혹이 어떤 그런 감찰이나 우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적절하게 그 변소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명예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예. 만약에 내부에서 이 정보가, 이 자료가 넘어갔다면 그 의도는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우리 서울고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 이 국감을 대검과 법무부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자.